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지역사회 기출문제 이제 2장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기본 문제와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심화 문제를 함께 진행을 해보는 거고요. 따라서 2장 심화 문제부터 우리 계속해서 함께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보시면은 보건진료소에서 발령을 받고 이제 근무를 시작한 김간호사가 자신의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역 사회 간호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보건진료원이 적용해야 하는 간호 과정 중에서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죠. 보건진료원이 적용해야 하는 간호 과정 중에서도 특히 사정 단계에서 진행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으로 정답은 여러분 몇 번으로 체크하셨을까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이제 1번이죠.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정보의 수집.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준이라든지 지침을 잘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지역사회 간호 문제를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길잡이 좀더 함께 살펴보시면은 지역사회 간호 과정 중에서도 이 사정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지역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기준과 지침을 잘 확인해야 되고요. 따라서 지역사회 간호 문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선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사정 단계에서 해야 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김 간호사는 A 지역의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지역사회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신속하게 할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이론 함께 진행했을 때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고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차창박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의 환경, 생활상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차를 타고 창문 밖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답은 차창박조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가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2차 자료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 자,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억 보시면은 보건소에 비치된 가정 건강 기록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연보, 보건소의 진료 기록부, 리을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사망 자료, 이렇게 나와 있죠. 3번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4번입니다. 2차 자료로 수집되고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은 자료 수집 방법 중에서도 기존의 자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 주로 이제 2차 자료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억에 있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가정건강기록부라든지 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보라든지 디귿 보건소의 진료 기록부라든지 리을 이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사망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번에는 정답을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4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이고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질병 이환 상태, 2번에는 연령 성별 분포 분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3번에는 직업 만족도의 측정치가 어떤지를 묻고 있고요. 4번에는 그 지역 주민의 키와 몸무게 측정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파악해야 될 내용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이죠. 그럼 건강 수준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질병 이환 상태이고요. 연령이라든지 성별 분포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인구의 특성과 좀더 밀집해서 우리가 파악해 볼수 있는 내용이고요. 직업 만족도 측정치는 건강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데 있어서 적합한 자료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역 주민의 키와 몸무게 측정치는 건강 수준을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질병 이환 상태, 즉 정답 1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래의 지역사회 건강 문제 중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문제의 범위, 그 범위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간호 문제의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는 그 지역 주민 전체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 우선순위들을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1번 청소년 약물 남용, 2번 감염병 발생, 3번 영유아 예방접종의 미흡, 4번 임산부 관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5번의 2번이 되겠죠. 물론 청소년 약물 남용이라든지 특히 영유아 예방접종이 미흡한 상황 그리고 임산부 관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지역사회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문제의 크기와 중요도를 따졌을 때는 바로 감염병 발생을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길잡이를 보시게 되면 간호 문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 문제의 크기, 빈도라든지 실제적인 중요도, 중요도라고 하는 것은 위중도, 그리고 해결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염두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감염병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있어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목표 설정의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여러분 몇 번을 체크하셨을까요? 정답은 6번의 4번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행되게 되는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보건정책에 따라서 수립되는 내용입니다. 자, 목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우리는 사정을 취하게 되죠. 그 사정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문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관찰 가능성, 측정 가능성, 실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보건사업의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지방보건정책에 따라서 시행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6번에 4번으로 정답 보시면 되겠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지역사회 간호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선택할 때 사회적인 타당성, 그 타당성을 검토할 때 가장 알맞은 질문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타당성 검토 시에 가장 알맞은 질문은 정답 바로 4번이 됩니다. 자, 사용하고자 하는 방법 그리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대상자들이 수용이 가능한지 묻고 있기 때문에 7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